침례교회에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1주 서론에 관한 부분을 강의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동영상은 제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다가 필요할 때 교과서 부분을 언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강의 노트를 끝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소화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주마다 한 3시간 또 4시간 이렇게 동영상이 준비되어지고, 동영상 하나에 1시간씩 그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노트 13페이지 제1장 서론에 보면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에 대해서, 공부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제 견해에 의하면은, 지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 식욕이 있어야 음식을 먹듯이, 지식에 대한 욕구는 바로, 공부를 위한 기본이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라는 것, 모든 학교라는 것은, 배우고 가르치는 그 마당이죠. 그래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가르치는 걸 찾고, 또 가르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을 찾아서 학교를 이루고 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모든 그 행정이 이루어지지만, 제일 중요한 만남은 역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동양에서 공자, 맹자, 또 서양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 좋은 그런 모범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자는 주전 500년경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바로 숭량을이죠. 숭량을. 공흘인데, 숭량이 바로 그 자이기 때문에, 그걸 숭량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16살 때, 그의 아버지는 72살 때, 첫째와 둘째 부인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딸만 아홉을 얻은 그 숭량을이 셋째 여인을 아마 정식 결혼이 아닌 뭐 야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공자인데, 공자의 어릴 때 이름은 언덕구였죠. 앞니마가 아주 튀어나와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이 앞니마가 튀어나왔다는 거 보면은 이게 이 뇌가 어릴 때부터 특별히 더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자는 아버지가 어렸기 때문에 3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75세로 사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고아와 다름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공자가 특이한 것이, 기특하고 특이한 것이,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50유호 이지우학. 그래서 이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이제 학교 제도가 이제 마땅치 않아서 자신을 가르칠 스승들을 찾아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래서 늘 배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노노가 이렇게, 노노는 그 구약성경 모세오경처럼 시작하는 단어로 그 책편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도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책 이름을 부르듯이, 노노도 그첫 번째 편이 바로 학이편인데, 이 학이편이 바로 학이 시습지 불역여로, 때를 배우고 때를 따라 익히면, 그러니까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복습하는 겁니다.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그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학은 교육이고 습은 훈련이죠. 배우고 때를 따라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래서 이 공자는 배우는 것, 또 익히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이 심리교사로 공부할 때 이런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거운 그런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또세 사람만 있어도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삼인행이면 필유 아사라. 다 우리 중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던 얘기들이죠. 이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 선생님이라는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도 내 선생이다 라는 것, 자신을 경계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배운다는 것은요, 단지 지식만이 아니고 지식과 인격,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자는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공자는 나중에 이제 그를 우리가 성현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스스로를 정의할 때는,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정의할 때는 호학자다. 예. 공부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자가 우리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나를 좀 이렇게 소개시켜줘. 50가구가 사는 그러한 동네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부모에 대한 효도는 나 정도 하는 사람이 50명만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마 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을 나만큼 좋아하는 놈 아마 세상에 없을 거야. 나를 다음에 소개시켜 줄 때는 호학자라고 소개시켜 줘.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늘 배우기를 즐거워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내가 좀더 배워야 될 텐데, 내가 누굴 찾아가서 더 배워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그러죠. 배움에 관한, 이 공자의 배움에 관한 그러한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배움은 자신이 아는 것을 명확하게 안다고 표현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표현하는 걸 통해서 배움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유야, 내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가르쳐 주마.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유, 회, 여, 지지, 호. 지지, 위지지. 부지, 위부지. 시지야. 이게 말이죠. 지지, 위지지.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 것을 안다고 말하고, 부지위부지,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그 자신의 상태에서 솔직할 때그 사람이 이 앎의 상태로 더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배움의 출발점으로 여겼고, 이 배움의 역설을 논한 거죠. 안다고 생각하면 결국 모르게 되고, 모른다고 생각할 때 알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서양의 성현인 이 소크라테스는 이제 공자가 죽을 때쯤 태어난, 죽고 나서 한 10년 후쯤에 태어난 4세기 사람인데요. 이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한 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 이것도 역시 무지의 지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라는 말이죠. 이 말이 소크라테스로 인하여서 유명해졌는데요. 이 소크라테스는 이 산파법이라는 대화수를 통해서 아테네에서 만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붙들고
계속 대화를 해서, 아, 그 사람이, 아,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군요. 라고 대답할 때까지 대화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그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나 교육의 방법으로 이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계속 그 사용했죠. 당대의 철학사조는 그, 소세서를 연구하는 그러한 그, 궤변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때에, 소크라테스는 인간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라.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얼마나 다릅니까?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때 지적인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삶의 출발점인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모르고 있군요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해서 이 아테네의 젊은이들의 그 지적 호기심을 자기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젊은이들이 그러면 선생님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어릴 때그안 믿는 가정에서 그 조상 제사를 지낼 때그 지방문에다가 그 이렇게 쭉쓸때그 이름이나 이런 거쭉 쓰고 누구누구 학생 신위 이렇게 쓰는 거 봤어요. 아참이 어이 이 나도 학생인데 우리 조상님들은 다 학생이었나? 그래서 저도 뭐 궁금증이나 질문이 아주 많은 사람이니까 물어보았더니 아버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5급 공무원 이상의 관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은 다 학생이라고 불렀다. 다시 말하면 고시, 오늘날의 고시, 옛날로 말하면 과거를 봐서 합격해서 관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은 다 학생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평생 배워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알고 싶은 게 많죠.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정식 학교에 돈을 내고, 수업을 받고, 또 시험을 보고, 학점을 받고, 그 학점이 다 채워서 졸업하는 이것은 어떤 그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서 자격을 얻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뭐, 모든 분야에 자격증은 없지만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 자격증은 없는데 의료에 대한 식견이 있다든지, 역사 학위가 없는데 역사에 대한 그런 식견이 있다든지, 이런 분인데 그런 분들은 결국 무면허가 됩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프랙티스해서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소위 뭐 제야사학자, 뭐 돌팔이 의사,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우리는 침례교회사라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침례교회사란 말을 보다시피, 이거는 교파에 관한 하나의 역사입니다. 사실 뭐 역사 얘기를 하면은 앞날도 헤쳐나가기 힘든데 과거를 공부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과거와 단절된 존재가 될수 없는 거죠. 과거와 단절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치매에 걸린 것과 똑같습니다. 치매의 슬픔은 뭐예요? 과거를 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과거를 다 토롤리, 전체를 다 잊어먹으면 자기 이름도 모르게 되고,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공을 정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학비를 내고,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받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과제를 하고, 학점을 받고, 학위를 받는 이런 그 오피셜한 공식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는 것이죠. 이 짧은 생애에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부해야 될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럴 때그 집중하도록 전문적인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가 생기고, 또 학교에서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또그 분야를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을 지도하고, 그래서 이 학교라는 마당은 결국 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존재는 학생과 선생인 거죠. 선생은 한문풀이를 하자면 먼저 배운 사람, 학생은 뒤따라가 배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 우리 MBTS처럼 좋은 학교는 결국 어떤 학교냐? 열정으로 가득 찬 선생과 학생들이 만나는 그런 학교가 바로 좋은 학교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침례교에서라는 과목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데 참 가슴 벅차고 떨리는 그런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공부는 세상 지식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고, 물론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세상 지식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또그 사람이 그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침례교회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오신 일들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밑거름이 되는 그런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나 토론 문제를 낼 때, 이 공부가, 이 배운 내용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 같으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공부에 접근해야 되고, 특별히 이 신학대학원에서 개발시킨 이 커리큘럼은 그리스도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꼭 필요한 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침례교사라는 벽돌을 또한 얹어놓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다들 시간이 없고 또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뭐 머리도 좋아봤자 3배, 아무리 좋은 사람도 2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공부할 때는 얼마나 그 집중할 수 있느냐, 얼마나 좋아하느냐, 얼마나 집중하느냐 하는 그 열정의 문제입니다. 열정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도 되고 고난이라는 말도 되죠. 왜냐하면은 이 고열정이 있으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10수년 전에 나왔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인하여 그 고난, 나아가서 십자가를 받는 그것이 핵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결국은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열정에서 이제 더 나아가면 광기죠, 광기. 미칠 정도의 이 열정으로 공부하면 그 에너지로 우리가 만배 이상의 차이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공부에서 또 많이 나오는 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장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중세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블루와의 피에르라는 사람이 했다고 그래요. 거의 뭐 지금부터 한 900년 정도 전이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는 난장이들과 같다.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들 덕분에 여기 그들은 거인을 말하죠. 그들 덕분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멀리 본다. 이 난장이가 어깨 머리 위에 서면 난장이의 눈이 거인의 눈보다 높기 때문에 더 멀리 본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대 작가들에 의해 저작된 논문들을 바쁘게 연구하죠. 이 고대 작가들이 바로 거인들이죠. 바쁘게 연구하면서 우리는 시대와 인간의 게으름으로 시대가 지나고 또 인간이 게을렀기 때문에 게으름으로 장세하 지낸 배 되었던 그들의 정선된 사상들을 취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는 그것들을 죽음으로부터 갱생된 삶으로 이렇게 세운다.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더 사람들의 지식이 발전한다는 이 보장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후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We are like giraffes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Thanks to them,
이게 제가 그들에게 감사한 드리게 번역했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로 그들 덕분에 이런 말이죠. Thanks to them, we see farther than they, busying ourselves with the treaties written by the ancients. We take their choice thought, buried by age and human neglect, and we raise them as it were from death to renewed life. 그러니까 이 공부한다는 것은 이 과거를 일깨워서 나이 알면서 살아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한 것이 되는 거죠. 역사 공부가 이런 면에서 아주 독특한 거죠. 그래서 중세 신학자였던 블루아 비에르가 고대 교부를 공부해서 그들 위에 어깨에 선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와 이 블루아이 피에르를 비교하면 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난장이죠. 거인이죠. 거인 중에 거인인 거죠. 블루아이 피에르는 스스로 난장이라고 했죠. 근데 이 블루아이 피에르는 바로 이 거인 중에 거인인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어깨 위에 올라서기까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를 보고 그 다음까지 볼 수 있었다는 그가 본 것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유가 주는 하나의 트릭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어떻게 올라가느냐는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열정, 성실함, 근면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러한 이번 학기가 짧지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침례교 유산, 침례교 회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을 알고 있습니다. 암니지아라는 이 기억상실증은 우리가 치매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치매.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전혀 재생할 수 없는 거죠. 침례교회사는 이제 침례교파의 400여 년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인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딱 400년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도로서 침례교회사를 모르는 것은 한 개인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과 비슷합니다. 기억상실증이 심하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 정체감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과 같아요. 마치 컴퓨터인데 전혀 저장될 수 없는 또 면역 결핍증이 후천적인 면역 결핍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면역 기능을 사용하면 작은 이 바이러스나 상처에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과거를 공부해서 그곳에서 유익도 얻고 또 면역도 얻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공부를 침례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 역사를 모르면 한국 사람의 피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의 정체감을 가르기 아깝게 어렵죠. 마찬가지로 침례교도나 침례교도를 알기 위해서는 침례교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침례신학대학원인데 이 침례교회사를 잘 배움으로써 침례교의 정체를 알게 되고 본인이 침례교도가 아니라도 침례교는 뭘 믿는다고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이 교회에 내가 침례교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헤겔은 뭐 여러 가지 직함으로 부를 수 있지만 역사 철학자이죠. 그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이런 좀 역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The only thing we learn from history is that we never learn from history. 강력한 말이죠. 그럼에도 헤겔은 역사가 발전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역사를 너무 모른다. 우리가 세계사든 뭐 미국사이든 한국사이든 뭐 사상사든 뭐 과학사든 알고 보면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이 모른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교파의 400년의 역사를 성실히 공부하는 사람은 그 역사에 보고해서 침례교도들의 신앙, 정신에 수많은 그런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과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무엇이든
미래의 것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것을 추구할 때 구습에 얽매이는 전통주의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통과 전통주의, tradition and traditionalism은 구분되어야 될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세기의 교회사가 이 유럽 출신인 자로슬라프 펠러칸, 1924년에서 2006년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주 금세기의 대가죠. 기독교 사상사 다섯 권짜리를 쓰신 고대 교회부터 현대까지 교리사를 쓰신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며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믿음이다. Tradition is the living faith of the dead. Traditionalism is the dead faith of the living.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가 이 전통을 과거에 죽은 신실한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믿음이지만 우리가 딱 과거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다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담는 것이 전통인데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 내일도 그렇게 된다며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전통주의인데 사실 우리가 무엇은 배우고 또 무엇은 버릴 것인지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고스톱을 쳐보면 알죠. 그렇죠? 고스톱을 쳐보면 버릴 거 버리고 가져올 거 가져오는 그걸 잘해야만 자기가 부자가 되듯이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통주의는 결국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믿음을 갈수 있고 전통은 죽은 자들부터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전통주의를 타파하면서 동시에 전통으로부터 배우기 위함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과거를 배워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침례교회사는 뭡니까? 침례교회사로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400여 년 동안 침례교회 신앙의 선조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공부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창고에 뭐 아무리 큰 보물이 있어도 그걸 내가 모르고 있으면 썩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다고 알때 그걸 쓸수 있는 거죠. 침례교회사로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한 명의 침례기도 하나의 지역교회로서의 침례교회, 또 하나의 교파, 또온 세상에 있는 침례교도가 누구인지 그 주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뭐가 침례교다? 이거는 침례교사를 공부하는 것 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침례교사를 알 때만 이 침례교가 뭐고, 침례교파가 뭐고, 침례교도가 뭐고, 침례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침례교도 400년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침례교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유산을 공부함으로써 침례교도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영적 독특성과 자부심을 갖는 거죠. 이 독특성, 자부심, 이 독특성, 이 디스팅티브네스라고 말하는 이 독특성은 그게 있어야 그게 침례교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의 영적 유산인 이 영적 DNA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는 거죠. 우리 세대에서 침례교의 신앙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또 우리 후세들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영적인 유산을 받고 그걸 또 넘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DNA죠. 이 침례교의 이 정체가 그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침례교사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역사적 관점을 형성해서 침례교의 오늘의 모습을 이해하고 비판할 능력을 기르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교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교의 평신도 지도자나 혹은 전시관 사역자 혹은 뭐 학자나 교수나 또 저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 훈련을 받는 사람은 이 침례교사를 아는 것이 필수적인 거죠. 우리가 이 교회사와 교파사가 서로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사실은 이율배반적에서는 안 되고 상호보완적이 되겠죠. 교회사는 총론이고 교파사는 강론이고 교회사는 전체고 교파사는 일부이고 교회사로 공부하는 사람은 2000년 교회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그리스도 교회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보는 거죠. 이 통일성과 다양성은 항상 함께 다니는 거예요. 이 다양성을 인정할 때 통일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통일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하지 못하면 자신의 경험에만 매여서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은 무조건 배격하거나 또 잘 모르니까 무조건 용납할 수도 있죠. 교회사를 공부할 때에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냐, 하나의 지역교회는 무엇이냐,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파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교는 무엇이냐,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모였으면 그게 교파이고, 그리스도교는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교회사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데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오인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정체성 안에서 바로 이 침례교파라는 독특성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교파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하나의 큰 지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파사는 주로 그 교파에 소속된 학자들이나 전문 사역자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한한 자부심과 우월감, 특권의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이게 특권의식 정도까지 가더라도 이것이 교회 전체를 부인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파사의 눈으로 교회사를 평가하는 것은 지체가 몸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교단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 나무의 한 가지가 그 원둥체와 그 가지만이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교파가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그 교파를 분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파의 정의는 뭐냐면 이단과 분파와 교회가 있다고 할 때 분파의 정의는 뭐냐면 나만 교회다 라고 말하고 다른 모든 교회를 부인할 때 그게 스스로 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파를 봤을 때 너희들은 이단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파는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을 인정할 때 바로 그들이 분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교회사죠. 핵심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파에서 본 교회사 뭐 이런 거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왜곡되는 거죠. 그 교파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감이 지나쳐져서 교조주의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또 개신교회, 또 아나베티스트 교회 같이 이런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체 교회의 역사에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교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유산과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교 몸 전체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어떻게 영향을 줘야 하는지라는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역사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역사는 과거를 연구하는 거죠. 인류의 과거. 근데 복구가 가능한 것만 연구한다. 이거 뭐냐면 문자로 쓰여진 사료로 남아있는 것을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라는 그 사건은 독특하고 반복이 불가능하고 복구가 가능하지만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아무리 비슷한 것이 일어나도 독특한 것입니다. 자료는 그 역사를 복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공부해야 되는데, 자료는 연구하는 사건과 동시대에 나온 자료를 1차 자료, primary sources라고 하고, 그 사건 이후에 나온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1차 자료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연구하고 그 다음에 2차 자료나 오늘날의 그 평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재편성은 자료를 수집, 분석, 해석해서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사건을 다시 구성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이 재편성은 불가능하고 부분적으로 복구할 수 있고, 재편성을 할 때는 사건에 대한 기술, 원인에 대한 설명, 또 그에 대한 결과,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역사의 사건을 서술하는 그 자체가 사건의 의미를 결정해 주지 않고 역사적 의미는 이 역사적 관점,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적 관점, historical perspective는 결국 그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을 기르기 위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앞날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의 신앙과 행습을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사건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사적인 관점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간략하게 이 배경으로 침례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침례교도란 누구냐? 침례교도란 이 집합원어로 할때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침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침례교도라 한다. 그러니까 한 명의 침례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죠. 개신교도이기도 하고요. 한 명의 침례교도는 반드시 개신교도이고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서 침례교인이 아닌 사람, 개신교도가 아닌 사람도 있고 침례교도가 아닌 사람도 있는. 예. 그러니까 이 전체 집합이 그리스도인이면 그 안에 부분 집합이 침례교도라고 할수 있죠. 침례교도는 17세기에 그리스도교의 하나의 독특한 교파로 형성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서를 신앙과 행습의 원리로 삼는다. 이게 뭐냐면은 17세기 이전에는 1609년, 1633년, 또 1638년 이런 이 17세기 특정한 시기에 이전에는 침례교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6세기에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나베프티스트지 침례교도가 아닌 거죠. 그들을 침례교도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서 침례교도는 1세기 이후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혜택을 입은 것 위에 침례교도의 독특성이 있게 되는 거죠. 1세기부터 있었던 그리스도인은 어느 교파와 동일시될 수가 없습니다. 침례요원부터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침례교도였다. 이거 참 웃기는 얘기죠. 여호와의 증인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1세기의 모든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우스운 것과 비슷하게 우스운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시리아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죠.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오늘날의 어느 교파와 소속됐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단지 그리스도의 추종자였다. 그러니까 1세기에는 1세기 신약 성경의 교회는 교파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계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침례교도 역사적 계승이 끊이지 않고 이 예수님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역사의 계승이냐 아니면 영적인 계승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는 이 감독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해서 감독으로 해서 이 교리와 교회가 역사적으로 계승됐다고 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고, 그런 교파들이 또 이런 개신교도를 이런 역사적 계승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침례교는 이런 역사적 계승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관심이 있으면 침례교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도는 1609년에 시작되었고, 침수침례를 처음 시작해서 1641년에 했지만 이것이 그 끊이지 않는 역사적 계승을 복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가르쳤고 신약성경의 사도들을 가르쳤다면 그 가르치는 것을 이것이 끊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순종하는 것을, 이것을 역사적으로 끊어졌다가 복원되었기 때문에 영적 계승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침례교에서 말하는 계승은 역사적 계승이 아니라 영적 계승입니다. 침례교는 침수침례를 행하는 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서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그에 순종해서, 그래서 참된 이 계승은 역사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을 믿고 그것의 정신을 복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계승이라고 한다라고 침례교도는 생각한 것이 주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세기 이후부터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변화되고 변질되었나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개인의 신앙보다는 교회에 대한 조직, 교회 조직의 강도가 두드러져서 3세기 초에 북아프리카의 칼타고의 감독인
키프리아노스, 영어로 시프리아니라고 말하는데, 이 키프리아노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There is no salvation outside the church. 그리고 이 시프리아니 말한 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이 감독이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감독이 없으면 교회가 없고,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이 구원은 이 감독에게 달려있고, 교회에게 달려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조직을 통해서 교역자에게 분배된다고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은혜도 없고, 결국 이 감독이라고 표현되는 교역자 은혜를 나누는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죠. 교회는 신조를 통해서 크리드, 위에 자료 내려오는 것입니다. 통일성을 유지했습니다. 누구라도 신조와 동의하지 않으면 신조를 근거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신약 신조가 성경과 맞지 않으면 신조를 버리거나 고쳐야 됐지만, 정반대로 오히려 그 신조가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을 누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개혁의 대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 1500년, 1600년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가장 기독교를 위협했던 것은 결국 국가교회입니다. 국가와 교회 연합을 국가교회라고 말하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 The Edict of Milan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 내 산하의 합법적 종교로 인정합니다. 이 합법적 종교로 인정한 이 법적인 행위까지는 참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행태는 이 기독교를 거의 국교식으로 사용하면서 황제와 황실이 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 핍박받는 기독교가 핍박하는 기독교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 테오도시우스 더 그레이트가 황제가 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가톨릭 기독교만을 유일한 합법적 종교로, The Legal Religion, 선포함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이로써 그리스도교는 국가와 연합하고, 교회는 이제 세속화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 늘어나게 되고, 참된 신자는 광야의 수도원으로 도망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 교회는 600년경부터 로마 감독 그레고리 1세가,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가 로마 감독은 다른 교회 감독보다 더 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장이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로마 감독이었던 보니페이스 3세, 607년에 즉위한 보니페이스 3세가 자신만을, 이 교황이라는 말을 자신만 써야 된다. 보통 이제 대교구의 감독은 다이 교황이라는 칭호를 썼었는데, 이 교황이라는 용어를 로마의 감독만 써야 된다고 칭함으로써 서방교회는 이제 그의 지배를 따르게 되고, 서방 이 가톨릭 교회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는 그런 것으로 변경이 된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교회는 개념상 이렇게 구별되어야 되죠.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기 이전의 가톨릭과 로마 가톨릭 이렇게 나누고요. 또 하나는 그 이후라도 모든 이 영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할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거룩한 공의를 믿사오며, 이것이 바로 홀리 캐톨릭 철치죠.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 철치라는 말만 들으면 막이 기암을 하고 경계를 하는 분들인데, 그 단어를 자꾸 써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단어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가톨릭이 아닌 거죠. 보편교회가 아닌 거예요. 보편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 구성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란 말은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만 써서는 쓰도록 해서는 안 되는 그 단어가 바로 가톨릭이죠. 자, 이 고대 교회가 끝나고 중세 교회가 시작될 즈음에 그리스도 교회 전체에게 인정을 받은 중요한 교리가 확정됐는데, 이 교리가 바로 전 교회의 공통 자산으로서 그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독립된 이 인격으로 동등한 이 신격으로 계시지만, 이세 분은 완벽한 통일체를 그 연합 그 유니티를 통일성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죠. 자, 또 예수님은 구주이심의 주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서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본질이고 인성으로는 사람과 본질은 사람과 그 동등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양성론이죠.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 외에 중세기 동안은 모든 사람이 그 교회와 종교의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이 종교의 이름으로 이 중세의 모든 이 지역이 이 느슨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크라이스트, 그리고 형용사를 붙여서 크라이스트 EN 쓰고 킹덤의 돔자를 붙여서 크리스텐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제국, 그리스도교 왕국, 기독교 세계, 이렇게 번역되는 건데, 그런 것을 통해서 나라는 이 근대 나라는 이렇게 발전하지만 전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것을 했고, 그것이 바로 이 유아세를 통해서 모든 그 사람들을 그 기독교 제국의 그 신민으로 만드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와 행습에 대해 상의하는 자들을 항상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2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 저항하는 두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하나는 카타리파고 하나는 왈도파인데, 카타리파는 뭐 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죠. 그런데 왈도파는 뭐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두 운동을 다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핍박하되 왈도파를 더 핍박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14세기에는 로마 가톨릭교회 저항 운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영국의 위클리프파, 그리고 위클리프에 추종된 롤로도파, 그리고 체코에서 일어났던 얀 후스, 후스와 후스파 운동이죠. 이 운동은 둘 다 정통적인 신앙과 행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가톨릭교회는 1415년 콘스탄스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미 그 당시에 죽었던 위클리프의 뼈를 파내어서 구관 참시하고, 또 종교 개혁, 이 콘스탄스 종교 개혁의 종교 회의에 이 후스를 오라고 해서 그곳에서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다가 재판하고 화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교회가 웃어야 되고 인간이 웃어야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세 기간 동안은 명목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있으나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몰렸고, 신비주의가 발전하고, 교회를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중세가 끝날 무렵에 종교개혁을 거치게 되고, 종교개혁의 결과 태어난 것이 이 개신교와 또 아나베프티스 같은 이 급진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개신교는 루터교부터 시작해서 루터교, 또 개혁교, 영국 성공회, 그리고 급진 종교계에 속한 교회로 그렇게 구별됩니다. 루터교는 주로 독일과 북부 유럽, 개혁교는 이 스위스와 또 프랑스 일부, 또 네덜란드, 나중에 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요. 성공회는 영국에서 주로 개혁교의 관점을 도입한 형태로 독특하게 발전했을 때 성공회라 합니다. 급진 종교계획은 옛날에는 그 급진 종교계획 했지만 요새는 이제 근원 종교계획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근원 종교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제침유교라 불리는 아나베프티스트, 또 성령주의라고 저는 번역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신령주의라고 번역해요. 그런데 신령주의라는 번역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최고의 권위를 두고 따른 것은 그들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이었습니다. 신령이 아니라 자신의 영이 아니라, 그래서 이성주의자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각자 자신들이 그 최고로 여기는 권위가 있었는데, 아나베프티스는 신약성경과 신약교회, 이걸 최고의 권위로 여겼고, 그래서 신약성경의 교회로 급진적으로 복귀하자. 그러니까 이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를 급진적으로 복귀한, 근원적으로 복귀한다고 했어요. 이들을 근원주의자라고 하는데요. 또 이 아나베프티스는 약간의 그 교리적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대다수 복음적이고, 또 대다수 평화주의자였는데, 일부 또 그런 혁명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주의자들은 성경이나 교회보다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급진적 복귀를 주장했는데, 대다수가 이단이었고, 또 이성주의자들은, 복음적 이성주의자들은 성경보다는 이성으로 급진적인 복귀를 주장했고, 거의 다
뭐 이단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거의 다 이단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례교라고 말하면 어디서 나왔냐? 침례교는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안에서 성공회를 더 개혁하려는 사람들이 청교도였고, 그 성공회 안에 있던 청교도들이 영국 그 성공회는 썩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한 사람들은 분리주의자였는데, 이 분리주의자들이 나와서 신약성경을 연구해서 유아세례나 국가교회는 반대해야 되고 교회는 신자들로 구성되어지고 민주정체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침례교의 독특성이 성립이 되고 그러면서 교파로 확립되는데, 이것을 바로 침례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도는 침례교도 특징적인 신앙과 행습이 있어야 되고, 그 특징적인 행습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